해보고 싶은데 재밌어요? 아, 네, 어차피 저는 할 거예요. 디아블로 4는. 네, 또 나오면 당연히 해야죠. 국룰이지, 국룰. 웬만한 게, 방송하시는 분들 다 하실 듯. 아직 배는 안 고파요. 이따가 밥 먹도록 하고요. 갑시다. Okay. 자,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시무라우를 고치는 과정인데 이제 엔진실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힘든 일은 제가 다 하죠. 주인공이 또 숙명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로 가야 돼. 여기부터 가는 게 맞겠지?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자, 일단은 충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충전소 여기 밑에 있네요. 스테이시스 충전하고요. 자, 가운데다가 쏘고. 지나가서 비활성화 시키고 둘 다 활성화 시켜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활성화 시켜놓고 스테이시스로 정지시키고 나와야 되나보다. 그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이쪽으로 왔었죠? 재장전. 오.
이렇게 시끄러워. 엔진실이라 너무 시끄럽네. 어? 새로운 무기를 얻었습니다. 화염방사기. 오, 홀리쉣. 화염방사기를 얻었어요. 자, 이제 모든 무기를 다 얻었죠. 진행 상황이 내가 봤을 땐 4분의 1은 한 것 같은데? 자, 화염방사기까지. 아, 화염 벽을 또 만들 수 있구나. 어우, 징그러워. 확실히 차세대 버전으로 업데이트 돼서 그래픽이 확실히 좋네요. 뭔가 장비 같은 것들이 다 투박한 게 이 게임의 묘미예요. 오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화염방사기. 자, 이쪽으로 쭉 가면 또 제작자의 의도를 또 보면은 역시, 어? 아니네? 없네? 어, 이긴 보안 레벨 3짜리만 보안 레벨이 계속 올라가나 보네. 일단은 이건 열어볼게요. 오디오 로그 같은 거 이제 빨리빨리 스킵을 하고. 아, 노드. 아이, 꿀이네. 아, 또 노드를 주시네. 노드 좋아요. 방금 근데 저 노드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노드가 개당 만 원이기 때문에. 만 원? 뭐야? 때린 거야? 지금 날? 날 친 거야? 건방지네. 개자식. 어, 작업대 떴다. 야, 저는 한우물을 팝니다. 한우물 플라즈마 커터 갑니다. 노드 3개네. 야, 노드 3개 퍼준다고? 개이득이네. 자, 총알 양을 올리고요. 연사력. 어, 이미 근데 지금 탄창 용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로드는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노드가 아깝다. 하지만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죠. 네. 아, 근데 제가 이쪽 루트 타는 것보다 이쪽 루트 타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러면은 데미지 하나 더 올리고 리로드 하나 올리고 이렇게 갔을 텐데. 아하, 탄창 이거 노드 낭비가 좀 심했다. 그럼 이쪽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이쪽 갔을까. 아이 씨발. 어쩔 수 없죠. 에. 자, 연사력 하나 더 올리죠. 연사력 올리고 연사력 하나 더. 자, 이제 노드 하나만 더 있으면 출혈기를 열 수 있습니다. 에. 출혈기 열고 나서 노드 생긴 거 있으면 이제 데미지에다 몰빵할게요. 데미지 몰빵.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거 투자하지 말고 이걸 여기다 투자하는 게 더 낫을 것 같기도 하고. 연사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탄창 용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굳이. 예. 재장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와, 화염 벽이라는 거 대단하네. 내가 여기다 왜 불 장난하고 있지? 탄 아깝게? 저거 포자 포개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오케이. 빵빵 터지네. 역시. 길을 열었어요, 지금. 뭐 또 나오나요? 에이, 뭐야, 뭐야, 이것들. 잠깐만.
구독에, 예, 예. 죽어. 다 죽어. 아, 좋았어요. 아. 재장전 한번 해주고. 화염 벽 만드는 거 대박이네. 뭐야, 당신은? 보니까 골마 터진 것들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골마. 오, 씨발, 뭐야? 뭔데? 어? 아, 도, 아, 탄 아까워. 탄 개 아까워, 씨발. 가서 뭐 나올라나? 나올 것 같죠? 같지 않아? 오, 뭐야 이 새끼. 뭐야 얘. 저거 부머다, 부머. 오. 아. 존나 귀찮은 애들이 나왔다. 이 바닥 개끈적끈적해, 씨발. 아! 뭐야. 아. 몸에 포자 터뜨렸더니 거기서 갑자기 아. 좀 귀찮네, 많이. 오케이. 아, 지금 3층에서 태어난 거야? 아, 빨리 진행합시다. 내가 봤을 때는 타냐 아끼고요. 화염으로 잡을 수 있는 놈들만 잡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따발총이 지금 탄이 거의 300발 가깝게 있거든요. 땅바닥에 끈적끈적해가지고 빨리 뛸 수가 없어요. 3층에서는 요거 없애줘야겠죠? 내가 왔던 곳이잖아. 에헤이. 지성. 이렇게 좀 약간 헤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내려가야겠죠? 겨울에는 바이크를 안 타는 게 맞죠. 이거 뽀개고 나니까 바닥에서 그거 나오던데.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일까? 나는 탄이 많으니까 이걸로. 바닥에 저기서 아까 기어 나오던데.
아, 찔끔한 게 진짜. 아, 패드 유저들 극악이다, 이거 진짜. 네? 불편하게 패드로 하는 이유요. 손맛. 재장전 해주고 이걸 폭탄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깔끔했죠. 어차피 뭐 따발총 탄도 남아뒀는데 300발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200발 넘게 쏴버렸네. 화염탄. 화염탄은 왠지 모아야 될 것 같아. 뭐 굳이 저장하고 싶은데요. 낚실까요? 낚시가 아니네요. 아, 낚시네요. 네, 죽어. 누가 봐도 낚시같이 생겼었다. 아, 이거 좀 아니었다. 네, 좀 제대로 좀 해놓고 있지. 좋아,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어, 한 마리가 남았네. 아씨. 염산 뽑는 거 진짜 개사기네, 개새끼처럼. 어? 선 넘네? 오, 선 넘네? 아, 씨. 아, 이 새끼 선 존나 넘었다, 진짜, 이거. 맞지? 아니, 선 개 넘네, 씨발. 아니, 얼굴이 사라진 상태에서 염산을 어떻게 뽑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저장할게요. 제어실 한번 가봅시다. 역시 먹을 게 있다. 여기도 뭔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와서 안 되는 곳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돈 좀 씁시다. 드디어 돈 좀 쓰게 생겼네.
반도체도 팔고 그럼 또 만원 넘게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리퍼탄이랑 탄화는 일단 당장 나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입니다. 총알을 안 살 수가 없겠네요. 솔직히 총알을 안 살 수가 없어. 와, 18발에 3600원? 씨바 실화냐? 아씨, 60발에 12000원? 아, 아까 돈으로 팔았던 게 너무 후회되네. 요거 절약해서 노드 사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지금 노드 3개나 있긴 한데. 아, 뭐 사지? 아니야, 난 일단 무조건 권총부터 무조건 업그레이드 다 한다는 마인드. 체력약 5000원 실화냐? 존나 비싸네. 아, 안 처맞고 해야겠다. 처맞고 이제 체력 회복하는 그 비용이 5000원이나 된다고? 너무 비싼데. 노드를 가지고 갈까? 아니야, 이번에는 플라즈마 에너지를 12발을 구매합시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뭘 노드를 때려박아가지고 지금, 네? 얼마나 열심히 해왔나요, 업그레이드를. 기본 권총으로 전 계속 갑니다. 업그레이드 만땅 찍을 때까지. 다시 예, 리마스터입니다. 어, 저 뭐야? 아, 여기 맞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저것도 없애고. 더 없앨 게 있나? 뭐야? 엘베. 더 포기할 게 없어 보이는데? 방금 뭔가 터지면서 데미지한데 더 준 것 같은데 기분 더럽네. 저런 새끼한테 한 대 맞으니까. 아씨, 총알 아끼지 말자. 최대한 덜 맞고 총알을 더 쓰자. 그게 맞지. 갑시다.
저장. 제가 왜 다른 곳으로 갔냐면은 모험 심리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내가 일로 갔어야 했는데 일로 갔잖아요. 네. 이유가 뭐냐, 뭐라도 더 얻어 처먹을 게 있나 해서. 모여라 모여라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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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따발총은 진짜 쓰레기다. 진짜 지겨운 새끼들. 어우 지겨워 개새끼들. 어우 지겨워 지겨워. 아 개빡치는게 여기 또 화염탄이 있었네. 아 졸라. 빡치는데 이걸 좀 일찍 봤더라면 더 없겠죠? 들고 간다 씨발. 열어. 너 일로와 일로와 와 이 새끼야. 아 또 오네. 아이 지겨워. 아우 지겨워. 지겨운 새끼들아. 야이 지겨운 새끼들아. 야이 지겨운 새끼야. 좋았구요. 아니 뭐 이런 방법으로 잡는 것도 있죠. 먼저 터쳐버리고. 근데 포자 몹이 좋은 게 템 두 개 주네. 당연한 거겠지만 되게 감사하다. 왜 감사하지? 전지 이거 어딘가 꽂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어딘가에 꽂는 곳이 있지 않을까? 엔진 전력이 어디다 공급시켜야 될까? 내 땅바닥에 내려놓읍시다. 아 뭐 저기까지 가 씨발. 넘어요. 파크루가 없습니다. 일단은 좀 볼게요. 엔진에 시동 걸리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을 꼽는 곳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도 공간이 있네요. 상당히 넓네. 여기서 안 먹은 것도 다 먹어주고요. 와 노드. 야 이런 거 안 뒤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들. 만 원짜리 노드. 노드는 사랑이다. 응? 노드 사랑이야 여러분들. 맵을 다 뒤져야 돼. 제작자의 의도가 다 숨어 있어요 보면은. 파밍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이런 것들로 플레이 타임을 좀 늘리는 거죠. 풀탐을 아 여기다 꽂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여기도 있잖아. 아, 이런 게 다 얼마나 소중한데 자원들이. 엔진 앞에다 갖다 놓고요. 여기 한 번만 더 뒤질게요. 여기만 뒤지면 끝나거든요.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봐봐요. 뒤져야 된다니까. 아, 씨발, 이거 빨리 좀 진행 좀 해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다 먹어야 돼. 여기 또 있잖아, 이거 봐. 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게 자원이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는 전지 꽂아져 있고, 여기다가만 넣으면 되겠다. 구조 정확하게 파악했죠, 이제? 예. 야무지게 꽂아주고, 여기 올라갑시다. 뭔가 몸 나올 것 같죠? 역시. 자, 이런 것들 들어서 이렇게 터쳐줍니다. 또 나올까요? 네, 또 나오네. 잠깐만, 너네 좀 어떻게 자원을 최소화해서 너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이구, 잠깐만. 야야, 일로 와봐. 야, 아, 둘 다 맞추는 게 내 목표였는데. 또 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독침 박아줄게, 독침. 꺼져봐. 아, 좀 꺼져봐. 어어어? 비켜, 개새끼야. 아, 뒤질 뻔했네. 또 있어? 어, 야, 니네 징그럽다. 어? 야, 이 개새끼야. 안 죽어? 와! 아, 카페맨 100개 고맙다. 와, 이거 진짜 개 씹어까다, 진짜로. 와! 아. 아, 마지막에 가르침 그거 개빡치네. 아, 진짜로. 존나 알봤네. 오케이. 니네. 아, 나 진짜 그냥 가만 안 둔다. 파밍 졸라 빠르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 과정을 또 겪어야 되다니. 일단, 포자 괴물 잡고, 떨어지는 애들, 불로 조져줘요. 확실하게. 더 없죠? 네. 먹고, 밟아서? 뭐야. 아까 두 개 줬잖아. 한꺼번에 잡으니까 하나밖에 안 주네. 이런. 자, 파밍 빨리 합시다.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아, 풀탐을 이런 식으로 넘겨놔. 이런 식으로 늘렸구나. 오케이. 풀탐을 이런 식으로 늘리다니. 진짜 이거는 아니야. 위에 라인 다 털고. 자, 요거 진짜 귀중한 그거죠. 이따가 애들이 나올 때 여기서 두 개를 딱 챙겨갖고 요것들 딱 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하나하나씩 터쳐갖고 그 이득을 극대화 시켜봅시다. 니가 죽어서 늘어난 풀탐인데. 죄송한데 그거 좀 존댓말이 안 되시나? 그 존댓말 좀 하시죠. 상스러워 보이니까요. 네? 저 욕 잘하는데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하잖아요. 존댓말 좀 합시다. 네? 어디 저 반말을 짓거려요? 네? 존댓말 하세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해죠. 아니 요즘 배운 분들도 반말을 그 짓거리더라고. 얼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야 너도 개꿀이죠? 챙겨주고 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 배터리를 꽂기 전에 저장을 하나 해주는 거죠. 밖에 살짝 나가가지고. 그럼 괜찮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폭탄이 4개나 이렇게 딱 정렬을 해뒀습니다. 자 안 먹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저장 좋지. 예 제가 저장이라 그랬나요? 예 저장 해줘야 돼요 진짜로. 아 저장 말이 없다 이거 진짜로. 뭐 진짜 파밍 안 하는 부분 없는 것 같고 저장하러 갈게요. 예 이거 딱 이렇게 세팅 다 해놨으니까 저는 총알 한 발도 안 쏠 거예요. 아 진짜로 총알 한 발도 안 쏘고 잡습니다. 잘 보세요. 저장할게요. 어디 탄광 다이너마이트 세팅 같다. 그러니까 자 다 이제 그 지금 짜여놓은 제가 짜놨습니다. 진짜 예 아주 철저하게 예 세밀하게 섬세하게 제가 지금 사냥 루트를 해놨기 때문에 총 한 발도 안 쏠 거예요. 자, 꽂아 넣고요. 자, 어디, 어디? 소리 들리는데요? 자, 어디, 어디? 아, 이거 연쇄 폭발 효과 때문에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좀 더 가까이 오면은 쏠게요. 쏘고, 오케이, 좋았어요. 땡겨서 가까이 오면은 빵 쏘고 또 있을까요? 아 쟤는 침한방 쏴주고 또 있을까요? 아 가래침은 심했지 시발려나. 아하 폭탄 같이 터졌네. 이거 에반데 내가 알기로 한 마리 더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아 두 마리나 더 나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일단 사정업 싸주고 예 도망갈거야 도망갈거야 이 개새끼들아. 이거 한방만 더 넣어주면 안돼? 죽어 제발 죽어. 아 진짜 가르침 존나 빡치네 씨발. 어? 이거 이득이었을까요? 이거 이득이었을까? 손해였을까? 일단 전리품 좀 회수하러. 뭐야 뭐야?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여섯 마리나 나올 줄이야. 자 갑시다. 여기 또 뭔가 안 먹는 게 있나? 갑시다. 오! 와, 어디서 쿵쾅거리나 했더니 하늘 안 받고 안 보고 있었더니 와, 저 존나 무섭다 이런 거. 와. 이거 완전 기계 공학의 끝 아니야? 와, 이 맞물리는 거 보소. 아, 이건 소용 없구나. 와. 와 지린다. 이런 게 뭔가 무서워요. 예, 그 T
팀원들 중에 동양인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니까 이시무라오 자체가 약간 좀 일본 우주선 같은 느낌? 일본 함선 느낌? 오우 눈부셔. 자 이제 뭐 엔진실에 엔진을 이제 복구를 시켰고 이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재밌었다. Thanks to whoever sabotaged the fuck out of these engines. You bought us time to figure it out. Autopilot's taking us into geostationary orbit. Wait, you're flying us through the planet crack debris? That's what the asteroid defense is. Daniels나. It's offline. I've got the system readouts here. Hammond. 해먼드나 진짜 아이자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얘네. 졸라게 해줘. 자 트램 정거장을 복귀할게요 이제. 난이도 보통으로 했어요. 원래 어려움을 했거든요. 근데 피통이 너무 커갖고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뭔가 약간 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준다라는 느낌?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몬스터 피통만 더 올린 듯한 느낌이라서 저는 그냥 예 보통으로 그냥 내렸어요. 오 씨발! 처음으로 놀랬다. 와 너 진짜 밟아야겠다 개새끼야. 깜짝 놀랬잖아 이씨. 아 이건 놀랬다. 그러니까 이거 네크로모프가 방랑권같이 뭐 사마귀마냥 달려오네. 오버라이드 모습 됐다. 오 갑시다. 여러 영향을 받았겠죠? 일단 뭐 에얼리언 영화 에얼리언은 무조건 영향을 받았을 테고 뭐 기타 게임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로운 시스템들을 다 따왔겠죠. 사지절단 이런 것도 일단 에얼리언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뭐 영화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 바이오하자드도 영향을 좀 받았을 거예요. 템창도 그렇고 업그레이드 요소라든지 맵도 그렇고 약간 바이오하자드가 처음에는 다 막혀져 있는데 나중에 끝내고 나면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역시 알고 있었네, 헤럴드. 십새끼. 아이작이 너무 불쌍하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외계 기술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사람들이 광기로 변해가고 그로 인해서 함선 하나가 그냥 예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이시무라하고 굉장히 딱 규모도 크잖아요.
선원들 전부 다 네크로모프로 변해버리게 되고 보안팀 또한 전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쨌건 파멸이죠 파멸. 어떤 그 외계 기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이죠? 요런 상형 문자들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외계 기술이 이제 문명이 좀 스며들었다. 굉장히 뭐 좀 저주받은 그런 이시무라오가 돼버린 이시무라오. 호태 형은 시청자들이 네크로모프로 변하면 다 좋아해 줄 거지. 아니요? 저는 바로 중식도로 썰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질구레한 장비 안 들고 다니고요. 그냥 양손에 중식도를 들고 싹 다 썰어 죽일 거예요. 일단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사지절단 요소가 있어서 좀 뭔가 찰지다? 약간 잔인하긴 하지만 보통의 이제 그런 몬스터들은 이제 짬비들은 머리를 쏘면 죽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클리셰인데 여기 나오는 이 새끼 뭐야? 나 갈게. 템 주고 가네. 고마운 놈. 템을 주고 가다니. 개땡큐구만. 자, 돈이 또 놓였고, 또 골드 반도체까지 팔아주고요. 상당히 쏠쏠한데요. 야, 리퍼 날이 하나에 3,000얼마씩에. 야, 가격이 그냥 상당하네. 플라즈마 에너지 2,400원어치 살게요. 노드 지금 마렵긴 한데 안 살라고요. 화염방사기나 이런 것도 막 굳이 지금 뭐 쓸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일단 노드 자체가 그냥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업대만 발견한다면은 노드에서 노드를 써서 우와 넓다 우와 오 보스전인가? 아닌가? 뭐야 올라가 올라 You okay? At least the payment and life support are holding so far. 잠깐만 산소 활성화 됐죠? 그럼 또 파밍 못 참지 씨발. 난 또 파밍 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 넓은데 제작자가 여기저기 뭘 많이 숨겨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장도 해주고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되지. 맵 돌아다니면서 꼼꼼히 또 뭐 이거저거 또 챙겨줘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있잖아요. 저는 무슨 게임을 해도 이런 거 다 챙겨줘야 돼요. 일단은 괜히 구석 같은 데 가보고 싶다니까 괜히. 보안 레벨 높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라도 뭐 먹어줍시다. 맞아, 맵 디자인도 읽을 수 있고 또 게임 골수까지 드시는 분들은 막 오디오북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서 스토리에 대해서 음미를 하시거든요. 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게임을. 템 정도만 챙긴다.
어차피 이따가 여기 또 다시 오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셨으면 아실 텐데 처음에 얘네들이 아 드디어 만났네. 야 씨. 해먼드. 헤럴드가 아니고 해먼드. 와 졸라리 반갑다 진짜. 짬비야? I'm not seeing things, right? That's Chen. Chen 맞네. You're right. I should. The hell with it. 죽여. 야, 갑자기 그렇게 연다고? 아. 탈출 포드로 아. Johnson too. At least she was there. 그래도 뭐 약간 전간예우식으로 직접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주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준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거지. 아,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하죠. 네. I found a CEC executive key card. I'll upgrade your clearance. And you upgraded yours already? Yeah, just in case. And Isaac, I heard something up there. Something big. Watch your back. CEC라는 그 기업에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타락한 그 기업? 보안 레벨 2까지 올렸습니다. 해먼드가 올려줬어요. 이제 보안 레벨 2짜리는 다 내 거야. 못 참는다. 데드 스페이스는 현재 7? 아 3까지 나왔어. 7이래. 3까지 나왔고 저 1,2가 명작이고 3는 진짜 쓰레기예요. 코옵인데 거의 뭐 그냥 플레이 타임만 졸라 늘려놓은 게임이라서 정말 별로예요. 그거 랄프랑 같이 깼는데 좀 어거지로 엔딩 본 느낌이 강했어요. 3는 뇌절입니다. 네, 지금 1 리메이크 근본이죠. 데드 스페이스 좋아하시는 데드 스페이스 이제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본작으로 뽑는 게 바로 원. 전 투도 되게 재밌게 했어요. 네, 그 다시 올라가서 보안 등급이 올라갔으니까 하겠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몹이 나올 거라는 거. 네. 네크로모프가 여기서 또 안 나올 수가 없어. 제작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시 돌아왔는데 지루하겠죠? 아마 1이 이렇게 반응이 좋다면은 2도 아마 리메이크 할 것 같아요. 3부터는 이제 뭔가 다른 느낌으로 예. 리메이크를 다른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스토리가 좆박았었거든요. 스토리를 좀 바꿀 수 있겠죠. 아, 나오잖아. 보스몹 같아. 아, 역시 보스몹이네.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잠깐만. 오우, 씨. 뭐 왜 이렇게 빨라? 아, 뭐야? 아, 뭐.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예, 2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할 때 했었죠. 그때는 유튜브 안 할 때라서 졸라 오래됐어요. 네, 갑시다. 저장을 습관화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다시 태어났는데, 쟤를 잡을 때 뭘로 잡을까? 일단은 유탄 발사기로 잡죠. 총들 전부 다 재장전 해놓고요. 일단 리퍼 자체는 안 쓸 것 같아. 그래도 가지고는 있읍시다. 나와라. 자, 불격을 만들어주고. 도망가주고 뺑뺑이 돌면서 때려주고 재장전해주고. 오, 큰일날 뻔했네. 불로 살짝 조져주고 도망가고. 아, 근데 이렇게 묵직한 게임에 그런 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회피 같은 거? 거의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요? 유탄으로 잡자 그냥. 아, 이 새끼 졸라 오래가네. 탄 낭비 존나 시키네. 와, 진짜 너무 안 죽는 거 아니야? 총알 얼마나 낭비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 총알 너무 많이 썼다. 노드 하나 주네, 그래도 만 원. 너한테 쓴 총알만 지금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씨바라. 더 줄 거 없니? 야, 씨발 너무했다. 하지만 아직 내가 안 깐 상자들이 있다라는 거, 가서 보안 2레벨의 상자들을 좀 열어줍시다. 더 없죠? 네, 넘어갑시다. 떨어지는 거 아니었나? 어, 작업대. 드디어 작업대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시무라오가 굉장히 부패됐네. 네. 부패한 기업이네. CEC도. 그러니까 내 선임도 그 빡빡이 아저씨도 내가 봤을 때는 한통속이야. 자, 노드가 다섯 개입니다. 찍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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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줍니다. 추결기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에, 데미지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졌습니다. 플라즈마 커프가. 뭐?
모든 총알 이제 싹 다 빼버리고 이제 그냥 플라즈마로 쭉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이제. 엘베 타고 갑시다. 자, 2층 갑시다. 와, 근데 이제 10시 30분이면 저녁까지 언제, 와, 어떻게. 게임 분량이 상당하네. 그래서 최대한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안 들게 게임을 할 거예요. 오! 노드, fucking 노드. 공짜로 보스 몹 하나 잡았네. 어, 뭐야? 진짜 증오의 대상을 막 대가리를 막 몇 번씩 수십 번씩 후드러 까는 그런 그 분노에 찬 주인공을 내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새로운 무기. 대장급 무기 같지 않아? 무기 같은데? 컨택트 에너지라. 대단한 뭐 포탄을 쏜 듯한 느낌인데? 화염방사기 다음으로도 무기가 있네요. 가는 곳은 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일로 갑시다 일단. 네. 오, 레벨 2로도 갈 수 있는. 전격 무기인가 봐. 아까 뭐 플라즈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또 오나요? 아, 저 좀 꼬맹이 오네, 꼬맹이. 아, 총알 아까워. 씨발 새끼야. 씨발 새끼, 씨발 새끼야. 씨발 새끼야. 그게 약간 척기 닮았네? 옛날에는 척기가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 척기 보면 약간
귀여워. 사탄의 인형. 그 시리즈가 터키가 아마 저 사탄의 인형 8까지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개 쓰레기 퀄리티. 에? 사탄의 인형이 아 가오리 진짜 개빡친다. 싸대기 개마렵다. 또 자기 팀 만드는 거구나. 아 건방져. 사탄의 인형이 왜 미드로 나오면 나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다. 좋아요. 아 먹을 거 너무 많다. 먹을 거 너무 많아. 행복하구만. 이런 데를 안 들렸으면 어땠겠습니까? 작업대. 굳이 뭐 작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화염 방사기 좀 써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사실 투자한 거는 기본 권총인데, 플라즈마 절단기인데, 좀 주나? 어우 또 먹을 거 낭낭하네. 이제 플라즈마 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오 노드 fucking 노드 노드들이 퍼주네. 고맙습니다. 이런데 안 들리고 가면은 노드를 엄청 놓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무기 뭘로 갈까요? 다음 무기 나는 리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리퍼가 찰지네. 어, 갈아버리잖아, 이들. 오늘 방송 없음? 아니, 아, 속 나갈라 그러네. 왜 서운하지? 왜 섭섭하지? 저런 말이? 아니 방송을 몇 시부터 했는데? 맞아요 그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아 맞아 나 진짜 방송하면서 팬들한테 좀 이제 좀 쉬면서 해라 좀 쉬어라 이런 얘기 듣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소원이야. 자 3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커피 하나 또 때릴게요. 예 잠깐 또 예. 커피 한 잔 마실 여유가 또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슬슬 옵니다. 예, 저 지금 슬슬 슬 와요 지금. 그게 오지 않게 하려면 커피를 또 때려야 돼요. 커피 지금 얼마나 마신 거야? 지금 주영이가 해준 것까지 해가지고. 아니 이 게임 저 챕터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챕터 3인데 좀 있으면 챕터 4라고 생각하면은 와 죽겠다.
쉽지 않네. 이 게임 지금 10시간도 아직 안 했어요. 몇 시 시작해서 기억이 안 나네. 아, 이제 밥 먹으면 안 되죠. 이제 밥 먹는 거는, 이제 밥 먹으면 좋대죠. 지금 밥 먹는다? 진짜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졸음이 옵니다. 밥은 지금부터 아예 먹으면 안 돼요. 온리 커피로 버텨야 됩니다. 아, 지금 밥 먹어서 좋대. 아, 씨발, 놀래라. 아, 뭐야. 아, 씨. 커피 흘렸다. 아,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아, 이런 오컬트적인 이런 거. What's that? A recording? Huh. Must be the marker they took up. So it is the same. That marker. That's the symbol of the church. 이게 유니톨로지의 상징. It didn't take you for a believer, Isaac. My mother was. But if they found this on some alien planet, what does that mean? That unitology's onto something? Unitology's full of shit. Forget it. 이게 유니톨로지의 상징인가 봐. 유니톨로지는 수백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며 그 중에는 유력 CEO와 공직자도 포함이 돼 있다. 약간 그거네. 그거 여러분 이거 어. 또한 여러 세계적인 회사의 780억 달러 상당의 주식과 지구 최대의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어, 프리메이슨 같은 거, 일루미나티. 개인 숭배로 시작된 유니톨로지는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는 종교가 되었다. 대부분 뼈대는 알 것이다. 200년 전 존경받는 지구 물리학자 마이클 알트만이 그가 주장하는 지구 정부 주도의 최대 규모의 은폐 사건인 유물, 마커. 아, 저게 마커야, 저거. 저거. 예. 저게 마커야, 마커. 발견에 관하여 폭로했다. 마커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였다. 저게 하나의 이제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단서인 거죠. 인위적인 어떤 그런 저 뭐 심볼 같은 뭔가 좀 뭐 건물 같기도 하고. 정부는 알트만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의 주장은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곧 움직였다. 곧 그의 알 수 없는 죽음이 일어나는데 알트만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 사람들의 이런 그 행동들이 뭔가 좀 알트만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 유니톨로지스트들은 마커의 암호, 즉 부활과 천국으로 승천을 통해 영생의 비물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믿는다. 이거 봐, 이거 완전 사이비야. 이 마커라는 게 문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 죽어야만 이 영생의 비밀, 예, 천국으로 승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예, 죽어, 그러니까 사후 세계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영생을 할 수 있다. 신자들은 정부가 마커를 어딘가에 숨기고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가 있는 전 우주에 걸쳐 유니톨로지스트들은
알트만의 순교를 칭송하고 신이 강림하여 그들을 죽음 너머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길 기다린다. 전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사이비 종교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기엔 이면이 있다. 교단은 유니톨로지스트들의 계급을 나눈다. 아무도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비평가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신도, 입회자 위로 최소 3개의 계급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 새로운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교단 내부의 사정이나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은 단 하나의 기준, 교단의 돈과 권력을 바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아주 부패했네. 돈을 전부 갈취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교단은 회원들이 죽은 후에 시신을 기부하도록 요청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시신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으며 중추 세력에 잠입하려는 시도에도 실패했다. 그들이 변화와 부활을 강조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어쩌면 답을 들어도 그 답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죽기 거부한 사람이 얘기해 준 한 소문에 따르면 이 교단은 비밀 선박 건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 함대를 보았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다. 이들의 음모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좀 궁금했어 이 마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마커를 자꾸 집착하면서 그 이 마커에서 외계 그 쟤네들 그 네크로모프의 그러니까 그 영화 프로메테우스도 그랬잖아. 굳이 목적만 달성하려고 다른 행성을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어떤 신호가 왔다고 인간의 호기심에 의해서 그리고 그 호기심은 곧 집착이 되고 광기가 되고 그럼에 의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주 해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시무라호 선장과 그 박사와 둘은 이런 사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잘 가시게. 잘들 가시게. 들어가시게 나. 아우 자동 사냥 너무 좋고. 자동 사냥 너무 야무지고. 가시고. 거기서 그 쏘는 거는 그 반칙인데. 오케이. 한 마리 어딨어? 여기 있었구나. 우와! 폭발물이 아니구나. 얘를 뭘로 잡지?
아니 총알이 다 없던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얘를? 일단 너 기다려봐. 여기로 데려오면 되나? 어우야. 저건 계속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데? 데려와서 뭘 할 수 있을라나? 잠깐만. 오! 야 너무 이렇게 가까이 못하냐. 그건 반칙이지 개새끼야. 아 이 총알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존나 답답다. 방법이 있나? 아 기다려봐. 아이씨 기다려봐 개새끼가. 아 넌 일단 계속 맞아야겠다 너는. 이게 약점인가 얘 혹시? 이거? 아 잡았다 개새끼. 야 이 개새끼야 너도 줘서 고마워 사랑해. 노드에 미친놈이야.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위로 가야 되나?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이거 하나 먹어. 먹고 됐다. 아 근데 저 총알이 좀 너무 없거든요? Just watch the outlets. Grid's unstable. That's two. One more system and we'll have power for the ADS. 진짜 다행이다. 이거 총알이라도 좀 있어서. 나 이 안에 굉장히 좀 금은보화가 있는 것 같던데. 아 씨발 이거 좀 열게 해주지. 뭐야 씨발 나 여기 진짜 열어서 이 안에 있는 거 다 먹고 싶은데 개같네 진짜. 정말 먹고 싶다. 아 방법 있잖아. 존나 똑똑해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미쳤다 나. 이놈들은 죽은 조직을 전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서 한 놈의 시체들을 감염시키고 나머지는 감염시킬 더 많은 시체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그 신 이 지금 사이비가 누군가가 이제 그런 걸 전파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종말에 가까운 그런 광기에 가까운 완전 그냥 한마디로 영화 그거네. 아 보안권한 개해봐도 별로 뭐 먹을 것도 많이 안 주네. 아씨발 보안권한 개해봐야. 아. 에어리언이 에어리언 에일리언이랑 그거랑 합친 거야.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래서 숙주를 만들어갖고
갖다 이제 다 이제 먹이로 바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에 가까운. 근데 뭘 위해서 대체 그랬을까? 그냥 이거 그 마커 자체가 가까이 접근하는 생명체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 같아.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스토리란 얘기지. 약간 뭐 신념, 아니 신념이 아니라 미친다니까. 그 마커 자체가 사람 미치게 만들어. 정신적인 어떤 그 근데 아, 난 너 참 싫다. 거슬려. 어? 죽어주라. 또 있어? 와. 진짜 싫다. 아니 진짜 너가 너무 싫다. 죽어라. 몸통 박치기라도. 보안실이 완전 개작살 났네. 자, 이제는 펄스 라이플 업그레이드 그래프가 연장되었습니다. 새로운 특수 능력을 쓸 수 있다. 펄스 라이플 관심 없고요. 플라즈마 커터. 진짜 변태다, 변태. 노드 4개인데 저는 그냥 미친놈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커터의 미친 새끼가 되겠어요. 예. 네. 갑니다. 장전씨가 무슨 소용이냐 했는데 갈게요, 그냥.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쓸 무기는 리퍼. 리퍼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다음으로는 리퍼를 파겠습니다. 저는 분산 투자 따위 하지 않습니다. 상남자기 때문에. 저 몰빵. 끝을 봐야 돼. 효율 따위 개나 줘버려. 어차피 한 번 하는 게임. 갑시다. 미스터 오버드라이, 오버라이드. Warning. Multiple security protocols have been corrupted. Some areas may be inaccessible. Recommendation. Acquire department permissions. 아니, 아는 척도 안 하냐? 저 퀘스트 싸게 내 나는 나란 존재. 나란 존재 그저 퀘스트 싸게일 뿐입니다. 야, 이거 사이드 미션 왜 이렇게 많아? 사이드 미션까지 다 한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이거 굉장히 시간 개 늘어나겠다.
나중에 사이드 미션 싹 다 밀어볼게요. 일단은 갑시다. 아니 근데 사이드 퀘스트가 원래 없었는데 원작에는 게임 플레이 타임을 좀 늘리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이드 퀘스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하고 가고 싶거든. 근데 어차피 다 RIG 찾는 거라서 권한 다 생겼을 때 한 번에 미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좀 덜 싼 느낌이 덜 들려면은 일단 빨리 미는 게 어제 좀 권한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미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지금 약간 각성했어요. 커피를 또 마셨더니 뭐냐? 다시 하나가 됐다. 아이작도 약간 미쳐가는 건가? 자꾸 헛것이 보이네. 다시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마커에 관심을 가졌으면 안 됐다. 자, 이제 챕터 4입니다. 그래도 스팀 가격, 오, 씨발, 이거 아니지, 아. 이런 귀중, 이거 귀한데. 잠깐만. 감사합니다. 화형방사기 재장전. 그래도 좀 총알을 주시는군요. 상점이 나온다면 상점 나오면 저는 이제 무조건 기본탄으로 한 만원어치. 뭐야? Wait, auto targeting offline. Calibration data not found. Fuck. No auto targeting. The cannons are useless. What about manual targeting? You want to go out there with all that shit raining down and target the ADS cannons manually? If I give the cannons enough targeting data, it'll recalibrate the system. You got a better idea? Christ. I'll open exterior access. I hope you know what you're doing. 뭐야 이거? 되게 먹었고요. 리퍼탄 좋고요. 폴스탄 쓰레기고요. 따발총은 진짜 어디에 좋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따발총 탄은 다 갖다 팔아야 될까? 이거 다 칼날 같은 거. 아, 아니구나. 난 또 돌아가는 칼날 같은 건 줄 알았어. 생긴 게 존나 무섭게 생겼네. 저기 지나가다 푸시 사지 절.. 뭐야 몸 슬라이스 나는 줄 알았네. 아이작이 신도가 아니고 아이작 엄마가 신도래요. What's the plan?
I'll sink a few of the ADS cannons to one of my tools. I target an asteroid, the cannons take it out, and I'll recalibrate the system. We're out of options. Do it. ADS 캐논 세대 조정 확인. 갑시다. 와, 근데 액박패드 건전지 AA 사이즈 두 개 들어가는데 되게 오래 간다. 배터리가 플스에 비해. 이거 뭐 피하는 것 같은데요? 오! 어디로 가야 돼? 얼로 여기 아니잖아. 우와. 근데 처음 맞았어. 아, 이거 연결하라는 거였어? 아, 씨발 괜히 멀리 갔잖아. 잠시만. 나 잠깐만. 죽고 싶지 않아. 나 죽을게. 안녕. 바이. 되게 멀리 가라는 건 줄 알았는데. 아, 또 산소 부족해서 죽는 거는 또 처음이네. 산소 부족했네. 오케이, 좋아.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가자. 붕 떠서. 갑시다. 요거 해주고 아, 이걸 맞추라는 거야? 아, 행성 맞추라고. 행성 맞추기 개 어렵네. 이건 죽고 다시 해야겠다. 패드라니까 좀 빡세네요. 아이, 뭐 죽을 수도 있지.